안녕하세요. 김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위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방을 심방, 아래에 있는 방을 심실이라고 하고, 좌우로 나눠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은 1대1로 아주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는데요.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 수축 횟수입니다. 심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자는 가늘 세자를 쓰고,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심방 잔떨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심방이 수축을 할 때는 요렇게 수축을 한다고 치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심방은 요렇게 가늘게 떨리는 겁니다. 이 부정맥을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비교적 흔한 부정맥입니다. 전체 인구의 1%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고혈압, 당뇨, 심부전 비만 환자가 늘고, 또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급증 중인 그런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령도 원인이 되고요. 갑상선 질환이나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같은 심장 질환도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 심장 수술한 이후에도 이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만성폐질환, 그리고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한테도 잘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수축을 하는데, 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은 1분에 400에서 600번 정도 아주 많이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아주 빨리 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일 흔한 증상은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 위에도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방 수축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고 노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진단은 다른 부정맥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심전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심장은 수축할 때또 이완할 때다 전기가 나오는데요. 이 심전도라는 검사는 이 전기를 기록해서 심장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의사가 보고 알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이 심전도는 단점이 있어요. 심전도는 10초 동안만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를 찍되, 이 심전도 하나로 진단을 하려면 단서가 붙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찍은 심전도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전도만으로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혹은 72시간까지 홀터 검사라는 이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장이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뛰는 것을 다 관찰을 해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레코드라는 휴대폰보다 좀 작은 기계를 들고 다니다가 증상이 생길 때만 심장 부위에 대고 그때 심전도를 기록해주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증상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삽입형 루프 레코더라고 해서 USB만한 기계를 실제로 피부 안에다 이식을 해서 심전도를 기록해 주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실례로 제 환자분 중에 두근거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부정맥이 의심이 돼서 심전도 검사도 하고 24시간 홀터 검사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환자분한테 교육을 해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이라도 가셔서 바로 심전도를 찍어라 라고 교육을 해서 6개월 만에 이 심방세동을 진단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